예전에 그 지금 뭐한 80살 먹은 사람인데 뭐 어떤 어디 가서 경비를 하나 봐. 그 사람 사위라고 할때 내가 또 오해를 받았어요. 여러분들 이승열이의 장인이 되려면은 90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한국 나이 몇 살이죠? 67세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. 닭띠 57년생. 67세인데 67세 먹은 사람의 장인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? 나이가 9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렇잖아요. 근데 고작 80줄에 있는 사람이 내 장인 노릇을 한다? 그럼 뭐 애가 애를 낳았다는 겁니까? 그렇잖아요.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.